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네, 아유 산자락 좋고, 네, 뒤에 저수지도 되게 이쁘네요. 기반 시설 갖춰져 있고요. 도로 잘 물고 있습니다. 네, 뭐 전기 인입도 가능하고요. 네,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집을 지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주말 농장으로 쓰시다가 추후에 정년퇴직 하시고 나서 집 줘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땅평수도 괜찮고요. 여기는 울산강에 위치 울주군 구서면 부양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옵니다.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즐거운 부동산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면서요, 네,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입니다. 지목탑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예, 면적 같은 경우는요, 딱 200평입니다. 예, 건축 허가필 받았고,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경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예, 요 부분이 약간 애매해요, 여러분들. 예. 이쪽 뒤쪽에 땅 보이시죠? 예, 여기. 예, 경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앞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좌우로 갈라지는, 예, 삼거리, 거의 사거리 코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석축 작업을 해놨습니다. 예, 한 3단 정도 쌓아놨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평평하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요 길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요쪽까지 석축을 쌓아놓고, 여기까지 석축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차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전기가 바로 옆에 있고요. 예, 상수도, 그 다음에 뭐 오수, 뭐 우수관 이런 것도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 부분을 다 이제 군에서 나와서 포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갖고 이제 길이 더 확보해서 넓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여기 두 단 되어 있고, 저쪽에 두 단, 또 두 단, 두 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길다랗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쪽으로는요, 예, 밑에 한 50cm에서 한 70cm까지는 예, 석축으로 마무리하고, 위쪽으로는 보강토 두 단을 쌓아두셨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쪽에서 바로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전봇대가 있고요. 뭐 이렇게 주말 세컨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집 바로 뒤쪽에 해갖고
널찍하게 저수지도 큼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영상상진에서 보시면은, 예, 저수지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구거 물이 내려가는데 물이 깨끗해요. 이렇게. 예, 그리고 뒷집하고, 예, 이제 뒤에하고 앞에하고는 이 석축 작업을 대략 한 100, 한 20, 예, 높이래 가지고 석축 단차를 쌓아 두셨습니다. 아, 딱 물소리 좋네. 네, 주변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아, 옆에는 고택이 있는데, 와, 집 되게 오래됐네요. 보니까. 고택 욕도 되게 오래됐네. 자, 약간 이렇게 사각형인데요. 예, 마른 목골로 약간 이렇게 벌어집니다. 옆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이쪽도 벌어지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땅은 평평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계속 요새 전원주택이 들어오네요. 그 사이 여기 이제 고택도 있고, 예, 여기서 언양까지도 위치도 가깝고, KTX까지도 위치가 가깝습니다. 산자락이 옆에 있고, 옆에 큰 저수지도 하나 있고, 예, 이런 집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 토지에 궁금하거나, 예, 관심사항 있으면은요, 주저 말고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잘 보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